오늘 시편의 내용은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생활의 삶이 뭔가 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가장 무난하고 형통하고 복된 길.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는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면밀히 나와요. 오늘 다윗의 시편이 기록한 것은 내가 성경이 될 것이라고 머리 써서 기록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생활의 삶의 고백, 주님과 관계 속의 주님의 사랑의 고백, 그걸 너무 좋아서 감사 찬양해서 불렀던 것이 주님 볼 때는 그 100점짜리,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시켜버린 거죠. 아, 우리가 승리의 축복은 그들이 어떤 삶, 어떤 자세, 어떤 신앙, 어떤 그 사고방식 가운데 살았는가 한 것을 깨닫고 왜 어떻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았구나. 저러니까는 축복받았구만. 그럼 나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걸 깨닫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평범한 내용 같은데 묵상할수록 굉장히 깊은 내용이 이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소서. 자, 위기와 고난 있죠. 어려움 있죠. 하나님 해답이잖아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원수가 공격한데 내가 주님 품에 가슴에 들어가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자, 주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주님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다른 거 의지할 것도 없고 주님은 충분해. 주님은 완전해. 여호와 내 목자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여호와 내 목자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도 이 고백 얼마나 시편 23편이 멋있습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까. 저도 이래서 얼마나 좋까. 이래야 되는데 주님 한 분이 충분한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품에 있으면 되는데 주님 모시고도 내가 뭐 염려하고 내가 하겠다고 근심 걱정하고 주님한테 막 졸리면서 땡깡 부리면서 내가 안 달래. 왜 그래? 믿음 없을게. 못 맡기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주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할 수 여러분들 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니 주님의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만 쳐다봐. 웃고 기뻐하고 보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한 거 보고 안쓰러워 사랑하고 모든 게 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 감사를 바랍니다. 날마다 보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것도 알고 다윗 쫓겨낸 것도 알고 여러분 힘들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는 피의 진리를 드리지 않냐고 입술도 부리지 않냐이다. 여러분요, 우상 숭배하면 괴로움이 더해. 마귀 성격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다. 그래서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다시 내 분깃 분량 주신 거 있고 여호와가 나의 산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 가지고 건물 가지고 공장 가지고 그것이 내 산업이 아니고 여호와가 곧 내 산업이다는 거. 내 산업이다. 그러니 뭘 걱정해.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을 생산하시는데. 그러면서 6절교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여기서
네 개의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 자녀 소득, 내 기업 줄로 지어준 것, 다시 말하면 현재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이고 크고 적게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행동은 달아보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원천이 되시고 그 내면 고백은 주님 사랑하고 뭐 주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이 그냥 좋고 주님이 충분하고 다 주님의 다른 것 인간적인 것 세력적인 것도 뽑아버리고 버려버리고 욕심 다 버려버리고 세상 야망 버리고 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통회자보군요. 주님의 다리 있는 것은 다른 것 사랑한 것 세상 것 욕심 육신의 정욕 아무 정 이성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다 버리고 뽑고 회개하고 거룩한 주님이 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더 깊은 영적 단계가 왔어요. 시작. 나를 훈계하시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반반대 양심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훈계하신 여호와, 송축 밤마다 앙심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요, 나를 훈계한다. 그게 얼마나 복인지.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갖고 있잖아요. 오늘 사실 신앙생활은 주님 만남이고 교제고 음성 듣고 영적 신앙과 주님과의 기도응답이 있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게 없는 건 목통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내가 잘못하면 잘못다고 잘했다는 자는 날마다 깨우쳐서 영적으로 주님 음성 듣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 영적인 신앙이에요. 문제는 그게 문제라고. 훈계를 했는지 해도 못 알아먹고 답답하고 안통원이 얼마나 마귀한테 당하고 사는 거죠. 눈 감고 마귀한테 이것을 우리가 내가 얘기해야지 하나님 만나야죠.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를 지켜야 하는가. 욥기 33장 14절 욥기 보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 사람의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환상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그 말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이 오늘 구덩이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셈을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치듯 교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밤마다 훈계하고 여러분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꾀에 빠지지 않도록 훈계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근데, 저는 본 묵상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고백한 내용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다윗이 한나 그 인생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만난 하나님의 고백인데,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한나가 무자해갖고 분이나 장각식고를 보고 고통스러워갖고 기도해갖고 사무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자로서 자녀를 낳지 못해 장각식 분이나 꼴 보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럴까 안고 사무엘 주면요 기쁘도 당연히 다 나눈 건데 뭐 그잖아요. 뭔 일이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하도 애타고 애타고 얼마나 힘들고 이쁜 거 잘 되면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건강할 때는요 우리 청년들 건강 별로 좋은지 잘 몰라요. 당연히 건강 당연한 것이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그 정도 건강했나 거짓말 같아 지금 내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고3, 2부 고3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요, 얼마나 노력파이지 아니, 지금도 노력파잖아요.
밤에 7시에 앉아, 아침 7시, 12시까지 진짜 안 졸았어요. 딱 봐요. 막, 얼마나 공부했으면 했는지 몰라. 지금 언제 잠자는지 기억이 안 나. 낮잠은 안 잤을 것 같은데. 그러면 7시니까 12시도 아니고, 뭐 7시 이후에도 잤으면 한두 시간 잤겠죠. 기억이 없다니까. 근데 건강했어. 낮에도 공부하고, 하루에 18시간 기도한다고 막 복수고. 그런데 막 눈썹 밀고 있었으니까. 근데, 눈썹 밀었다니까, 진짜. 어디 안 나가보려고. 눈썹 밀게 진짜 보고 싫더라고. 저거 보기 싫어. 근데 그때 건강 몰랐다니까, 건강. 그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안 돼. 청년들 감사해. 건강 있는 거 감사하라고. 청년 때처럼 좋을 수 있을까? 자, 당연한 거요. 아파봐야 건강에 소중 알고, 배고파야 밥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답답한 일 고통스러우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 이 부인나가 아기 배갖고 인격이 안 돼갖고 배가 불러오니까 한나 앞에서 배를 내밀고 다니네. 얼마나 죽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근데 이제 통한 거 기대갖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겁고, 내 아빠 여호와를 즐겁고, 막 원수에게 빌렸고, 너무 기쁘다. 그냥 아들 줬으면 이랬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환란하거나 어려움 있죠. 이런 마음 조인 거 있죠. 아, 꼬이고, 안 풀리고, 빙빙 돌리고, 될 듯, 될 듯, 이렇게 애간장 녹이면서 줄난 빨리 주지. 아니, 뺑뺑 돌려갖고, 매때리고, 맨날 이런 거. 내가 그래. 아니, 줄난 빨리 펑 좀 마시지. 그래갖고, 예! 이랬어가지고, 엎어냈다, 뒤집었다, 베르면서 내가 마음이 조이면서, 하, 그런 세월이 40년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돼. 얼마나 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내 마음이 기쁘고 뿌리 즐겁고 막 너무 좋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야, 사무엘이 커가지고 뭐 사무엘 선지자 된 것도 아니죠. 그냥 애기예요, 애기. 그냥 애기 나니까 아니, 사무엘 그 선자되고 유대한 왕, 이스라엘 국부잖아요. 다윗을 키웠잖아요. 아니, 그 단계가 아니라니까 그냥 얘기하는 안 하고 너무 좋아, 행복. 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행복은 다른 거 있잖아요. 지조가하는 마음에서 경건은 큰 얘기들. 할렐루야. 현재 얼마나 우리가 좋은 나라 산지. 북한이 태어나 되게 봐. 난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제가 코로나 한 달 폐쇄됐을 때요, 한 달 동안 설교 못했을 때 내 심장 아십니까? 막 뭐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래 놓으니까 문 열어놓으니까 잘 됐다고 이제 날마다 불러. 그것도 있어 지금. 한이 맺혔거든. 한 달 동안 설교 못 아주 죽을 지경이지. 그래갖고, 이제, 아니야, 목사 부모 와갖고, 못하게, 그래갖고 잘 됐다고 내가 대신 해보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아래 두 번, 세 번 한다고 해갖고, 막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했다가, 매주 했다가, 격주 했다가, 그냥, 은근히, 나도 모르게 매주 오고 앉았네, 계속. 여러분, 속았어. 엉겁게 우리 돼버렸어, 지금. 할렐루야. 야, 그러다가 다음 주 한 주 쉬어주려고. 그럼 너무 좋겠다. 그 다음 주라고 안 주시려고 그래, 지금 다음 주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습관들에게 매여서, 길들에게 매여서, 아멘이죠? 날마다 놀아봐. 누운 것도 지겨워. 이러다가 하루 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무슨 마음먹게 매였다니까. 마음먹게 지조가는 말씀은 족하게 여겨. 제가, 우리 인생은 뭔가, 나는 지금 과분하다. 내가 과분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할 수 과분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설교할 수 있다니, 이런 기회가 있다니, 그것도 하루에 한 번 아니고 세 번, 네 번을 수 있다니,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죠. 과분하죠. 나는 과분하다. 자, 행복의 비유 가르쳐 줄게. 여자분들. 내가 이 남편 만나서 너무 과분하다. 한번 그래봐. 내가 시집 잘 와가지고,
너무 가불하다. 아, 그래 봐, 얼마나. 내가 장가자가 너무 가불하다. 나를 낮추면 되잖아. 왜 높아져갖고 그래? 교만해갖고 막. 낮춰보면 돼. 내가 낮춰보면. 마음먹게 매서. 낮추라고 좀. 심령이 가난해 보겠고, 애통해 보겠고, 낮아져야죠. 고난을 통해 낮아져야 돼. 어려움도 하나가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너무 좋아갖고 뛰고 난리가 났어. 행복은 다른 것이지 않아요. 은혜를 깨닫는 거야.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오, 은혜네. 얼마나 은혜 찬양. 핸드폰 소리만 다 끊어놔도 괜찮아도 계속 은혜가 얼마나. 은혜가 뭔데? 그 주신 선물이야. 자격 없어. 나는 자격 없는데. 오직 은혜로다. 내 실력 노력에서. 아니요.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할렐루야. 내 실력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만큼의 내가 몇 천배 주셔버렸네. 와,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낮아진 사람. 그런데요, 주어도요 좋은 줄 모르고 사랑도 없고 갑부들이 어마어마 수 주어갖고 형제가 피터지게 싸워. 법정에서 원수대. 그다음 먹도 못 할 거. 뭐요? 욕심. 죄가. 뭐냐고, 행복 있냐고. 그다 죽어, 짓고 다니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이가. 빨리 깨달아, 죄인이야. 다 놓고 간다.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다윗은 주밖에 내게 복이 없나이다. 이건 그냥 나온 것이야. 도망다니면서, 어려움 당해서 주님 한 분 살려준 게 너무 좋아. 주님이 반석이 오세. 하나님이 훈련 깨뜨려서 만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장 6절 보니까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요한을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믿으세요? 가난한 부왕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알아요? 믿어져 진짜? 진짜 믿어? 다 알아요. 성경 그때 진짜 50%만 믿고 봐보니까 70% 믿어. 다 다른마. 100% 믿어? 100% 믿냐고요. 진짜 100% 믿으면 지파라고 아프리카 성경 보고 못되잖아. 못해. 100% 믿으면 못해요. 감동해야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 수준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억지로 지파랑 아니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나버려. 100%는 없어. 나도 안 돼. 어쩔 수 자기가 믿음 막.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체가 그래서 다윗이요. 한나가 그 고난 가운데서 아이 안고 너무 좋아 행복이 갖고 막 기뻐 뛰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멋이다고. 그 고백이 하나님 만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의 그 고백이 성경이 됐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있는 복 있는 인생. 무엇이 복이냐고요. 한나가 다윗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만들어져서 눈물골짜기를 통해야 됩니다. 그냥 안 됐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 뭐라 하는 거야. 자, 한나가 대답을 해대. 나는 주여,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나 독질 마신 것이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하게 돼. 부인 낳고 보니까 죽겠습니다. 장가식으로 나는 여기도 못 낳고 속상해요. 막. 하나님 울면서 아들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심정을 통한 눈물의 기도가 파싹 깨져서 그래야 주님 만나주시오. 그래야 불받아요. 심정을 통한 기도 좀 해봐.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찬스다고 주님 만나시라고. 분이나 때문에 싸우지 말고 분이나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고 분이나 때문에 내가 심정을 통한 기도 좀 해보시라고. 미지근하지 말고 내 심정을 통한 사냐 죽냐. 근데 뭐 1시간에 2시간 문제요. 응? 주여,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면 못 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만나 좀 주세요. 사람이 갈라 기질이셔야죠. 응?
영적인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막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다윗도 시편 18편 6절에 그가 승리의 고백이 나와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 성전에서 내 수도시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다. 환난 중에 부르짖고 좀 해봐요. 남자분들이 그래도 좀 신사적이고 점잖은데 자지 아이고 무식하게 믿고 있네. 이런 교회는 좀 싫어. 고상하니 설교 20분에 멋있게 딱 끝내주고 딱 하고 그제 지지구지 기기 말하라고 아, 나와서 안수나 받으라고 아이고 그 짓거리 좀 안 하면서 그만해. 그러고요 멋있게 쫙쫙 배우고 그러면 나도 좋겠구만. 우리 산모가 꼭 당신 설교 끝나고 다른 사주를 말고 딱 끝내. 알았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이거 오늘 저녁 또 꼭 그래. 안 당신 멋있는 목사 되려면 좀 그리워. 나한테 말하면 다 일부러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좀 좋지.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산모 해줄게. 아니야. 근데 나 그 사모가 너무 고마워. 그때는 기분 나쁜데 그렇게 막 뭐라고 하면 이제 귀엽더라고. 내가 막 넓어졌어. 그래 알았어. 그래 놓고 알았어 해놓고 이분 되면 야 근데 어떻게 내 맘도 안 든 거 내 불이 타버리면 막 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열정은 뜨거운 것은 불길은 올라가거든요. 불길 확 올라가. 뜨거워 불은 뜨거워 그 열정은 뜨겨라고. 바울은 밤새 아주 새벽까지 설교하다가 유두가 떨어져 죽었더만. 새벽까지 밤새 기도 얼마나 설교 기도 졸다 떨어져 죽었어. 근데 이제 살려버렸어. 나는 그것도 못 읽어. 봐, 바울은 그래갖고 유두고 죽어갖고 살려. 그래 성령의 삶 그것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왔다 갔다 해도 거기서 멋있게 일하시오. 아멘이죠. 주님 일하시면 되지. 내가 설교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맥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나 다윗이나 위대한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 주님 만났다는 거요. 불이 지었다는 거요. 영의 사랑 그랬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분기시오 소득이시오 모든 것 주님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를 훈계하시오 찬송할지라다. 훈계 받아 심장을 아무 음성 못 들었는데 영이 열려야지. 할렐루야. 열렸어요. 여러분 다 얼마나 승리한가. 사무엘하 8장 6절 보니까 자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시 어디로 갔는데 어깨 이겨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백전백승이에요. 다윗 전쟁에 한 번도 접은 적 없어요. 이야, 여러분 전쟁에 백전백승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면 안 돼요. 메시아 모델이니까. 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이. 물밑 따라가지고 팍 이거. 자, 근데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고 고난 훈련을 통과하는데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 장애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장애물 있어요. 우리 교회적인 장애물, 국가적인 장애물, 모든 별의별 장애물, 여러분 개인적인 장애물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권한과 장애물 넘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문제를 줘? 어마어마한 큰 문제죠. 근데 여기서 그 문제고 싸시려면 백점 절대죠. 그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 홍해 바다 같은 문제. 별의별 사건. 딱 모세답게. 하나님께는 맡겨버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그 문제 가만 놔둬요. 하나님의 사람 안 되면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고 음성 들었고 나를 깨뜨려갖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신을 벗어라 주권 양도하라 그거거든요. 오늘 내 주권 양도하니까
주님 인생 전부로 선물한 거거든요. 오늘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빨리 그 광야 훈련 끝난 것에서 요단강 빨리 건너라 했잖아요. 죽음 가는 땅 빨리 가는데 그게 야 우리가 다윗이나 한나나 그 삶의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 있다. 의미. 내가 왜 고생을 해야지? 너무 고생 자체가 속상해. 그러면 하기 싫어요. 아, 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고 나를 인도하신 깊은 뜻이 있구나. 걔네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한나를 왜 사무엘, 한나를 권하는 사무엘 아들 줘야 되고 한나가 울고 통곡하고 기도에 영이 열려야 아들 줘도 사무엘을 영적으로 키워요. 그냥 주면 평범한 자녀밖에 안 돼.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영이 열려갖고 한나 주니까 기도로 영의 사람 키우잖아. 엄마가 기도로 자라게끔 훈련시켜가지고 사무엘을 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면 한나는 그냥 사무엘 아들 하나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부고 위대한 선지자가 만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나라를 위해서 한 귀를 쓰고 있고 다윗이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성령님이었다. 성령님이 하셨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훈련시키는데 그때 내가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오늘 나이고 내가 다윗이나 한나가 아니더라도 그렇구나. 그들의 인생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잡이였어요.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겠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만들어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지고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준 거지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지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지 그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쓰임받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저러 다윗이나 한나는 못돼요. 그런데 왜 저들이 쓰임받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왜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성경이 아름답게 그 내용을 기록했죠? 수많은 역사의 책인데 성경이 한 페이지를 위해 장식하죠? 하나님 영광 왕국에서 한나라 다윗은 영광의 나라에 있을 건데 사명 감당했어요. 근데 그 사명이 그냥 아니고 눈물 고자의 권한의 고자를 통과하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데 사용됐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고난이더라도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해서 고난이냐? 하나님 왕국이고 그리스도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란다면 그걸 깨달은다면 내 위치를 한 거야. 그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다는데 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그분이 앞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그게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의했고 하나님이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 삶이잖아요. 그냥 어쩌다 기적이었고 아들 낳고 그게 아니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멋있습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그 고백할 수 없는 다윗의 인생이 가만 생각해보세요. 자,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갑자기 사무엘이 와갖고 이세의 아들, 여덟째 아들 쫙이 목동이 있는데 일곱 명 다 없다고. 왕감이 이 땅에 없다고. 누구 없냐고. 아, 저 말째 그 가이 그 양이라 시키라고 있다고. 빨리 오라고. 이러라고 해갖고 기름 부죠. 예선했다. 예선했다. 아이고, 사무엘상 16장의 사건, 17장에 떡! 누가 나? 골리앗!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을 만들었어. 예, 기름 부어 놨거든. 성령의 기름 부어 왔어요. 성령의 충을 와버렸어요. 와버렸어요. 다윗을 출세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내 사법고시 학교이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 시대는.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 되고 있어요? 다윗을 키워야 돼. 하나님의 전략이 멋있어. 골리앗. 골리앗 키가 3m예요. 골리앗이 입은 갑옷만 100근이 넘어버려.
어린가 보면 머리부터 할까 완전히 무장 다 됐어. 앞에 방패든 자 있어. 40일 동안 악을 쓰고 찌렁찌렁 온대요. 다 벌고 벌벌 떨어. 다윗이 유문 갔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못 견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고. 물 밑으로 가 뛰어가고. 정통을 던져버려. 얼마나 멋있을까. 주님의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도 우연이 아니요. 아비 양일체에 물맷돌 실력이 있었어요. 사자 이 공이 발대 끄집어냈고 평상에 훈련 받았어요. 평상시 양을 칠 때 아비 양 칠 때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다니까요. 뚝딱은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훈련 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때 골리앗을 정통으로 명중시키게 만들어 본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다 한들 어떻게 명중됩니까? 근데 정확하게 던졌는데 나는 물맷돌이 산 돌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누구나 왕이 큰 신상 맞아요. 큰 신상. 물론 정금이고 막 어마어마. 근데 뜨인 돌이 났고 정통으로. 그러면 큰 신상이 그것이 골리앗의 모습이고 뜨인 돌이 다시 물맷돌이 이것이 전 세계에 통치하지만 뜨인데 마지막 때 주님이 그대로 깨뜨려갖고 하나님 나 이루는 그 모형인데 그것이 그리스 왕국을 다윗이 이루었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우연이 아니요. 그래놓고 골리앗도 안 만들어놓고 다윗이 16장에 기름 부어놓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골리앗이 와야 돼. 아무도 못 해봐. 그냥 다윗이 찬스를 준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이 내가 이 명중 시켜버리면 왕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생각 못했어요. 잘하시라고. 왕 죽게 한번 싸워볼래? 그렇게 하면 기복주의요. 복 때문을 하고? 복 때문에? 어? 아니, 사우랑, 아유, 그 미갈 딸 준대. 사우 산부 준대. 와, 고홍주 이쁘대. 그거 쳐다보면 죽어요. 죽어. 뭐 때문에 가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못 살겠어. 나 못 살겠어. 나 못 견디겠어. 못 견뎌야지. 그래서 뛰어갖고 그대로 던졌는데. 자 여기서 물맷 산돌은 말씀인데 말씀 던졌는데 던지니까 성령의 바람에서 꽝 명중시켜. 던져도 안 던져보다네. 던져봐. 뭐 그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오지. 여러분 말씀일 때 성령이 부려고 성령의 바람이 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인생이 주인 봐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 쓰셔. 그 기질이 하나님 나라에서 못 견디겠어. 못 견디겠어. 못 견디겠어.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아니 교회 부흥하려고 절하지. 2013년 5월 달에 철하야.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더블씨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막 내가 철하나 더블씨 없어지겠어요? 더블씨가 48년도 나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전세인 5억 9천이요. 우리 남북한 인구보다 몇 배요 지금. 더블씨 어떻게 이겨. 전 정권 다 장악하고 그들이 지금 백신 6,6 다 찍고 있는데 나는 못 견뎌요. 난 그때 철하 받으신 것 같아. 못 살겠어요. 근데 이게 기도일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것이 부당한 반에 설교에서 기회를 주더라고. 4월 15일 날 총선 졌어요. 16일 날 불이 탔어요. 내가 여기서 철화가 돼. 15시간 기다려. 이 문재양아 너고 나 맞짱 찍자. 시험 들지 마. 또 그랬던 문재양이라 했다고. 속상하니까 성질나니까 뭐. 아, 나 네가 잘났다. 아니 총선 지고 네가 정치인이냐? 몰라요. 난 못 살겠어요. 내 가슴 뜨거워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물맷돌 뛰어가야지요. 아 그래가지고 멋있겠다 이거 하니까 그 다음에 와. 그래서 사흘 해주면 천천히 다이제 만만이라고 여자들이 입주내기가 반병이에요. 하필 여자들이 꼭 그러더니까
사울이 딱 돌아보라. 무엇이 어째? 다윗이 만만한 천천이단 말이야? 창호한 여자들아, 속아주시, 뭐, 그게 그런 소리를 해요. 가만히. 불이 타버려. 죽여버라! 창을 던져버리고. 그가 하나님, 그래갖고 도망다녀야 돼. 훈련받아. 그래서 다윗이 만들어지고. 깨뜨려지고 10년 이상 동안 눈물 골짜기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나 다윗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그때 주님 만났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서 누가 주님 만난가 마지막으로 시편 84.5절만 봐봐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간 자 복이 있다. 힘을 마음에 시온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쫙 열렸어. 그대 눈물 골짜기 지날 때 눈물 골짜기 울고 기도하니까 그대 많은 셈이 이른비가 복을 지나이다. 성의 생수가 터졌어요. 눈물 골짜기 감사하셔요. 울고 좀 기도해봐. 그래서 바로 반석에 생수가 터지고 성의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 나가다. 그래서 하나 앞에 나가. 근데 그 다음에 망군한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내 길을 서서 방패신 하나님 주께 길무리자 얼굴 살펴서서 그 다음에 읽어 시작. 주의 긍휼한 날에 다른 곳에서 내 만져 악의 장막만 문지기를 주사 이게 클라이막스. 그래서 어쨌다고 복받아 그 다음에 어쨌다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고 싶어? 그게 어쨌다고? 그러면 성공이라고 뭐돼? 돈 좀 많으니까 여행 다니고 야, 참 배부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의 장막 첫날 났다. 하나님의 성전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배당이 좋고 주님이 좋고 왜요? 나를 무명의 사람 목동을 나를 어떻게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 나의 인생의 전부요.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호의 호식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 너무 사랑이 좋아서 주님 사랑 때문에 울고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 울면 나도 울고 같이 웃고 그게 멋있는 인생 아니야? 무엇이 멋있는 인생이야? 무엇이 멋있는 인생이냐고? 어? 성공하고 뭐돼? 성공, 성공이란 말 없더라고. 성공 좋아하네. 그래서 큰 기회 갖고 지옥 갈 수 있어? 승리해라. 이겨라! 막 이기고, 즐기고, 불러 이기고, 이 나라 살리고. 내 인생의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뭔가 최후에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고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다. 최후의 마지막 주의 기쁨, 즐거움, 행복을 주님의 기쁨, 행복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으니 그 다음 어쩌단 말이야. 어? 우리 동네 다 큰 집 사고 땅 얻고 자동차만 잘 됩니까? 아니요. 맨마저도 행복했고 주님 너무 사랑했고 그 위기 때 나 살려주셨네. 기적적인 삶을 살았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 심장을 교훈 얻고 나를 깨뜨리고 주님이 너무 좋고 불쌍한 사람 안쓰럽고 내가 언제 그렇게 내 마음이 널그러졌고 부드러워졌는지 이해도 용서되고 주님과 연합되고 사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나를 훈계하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이대로 너무 좋아요. 이대로 행복해요. 더 원한 건 없어요. 나를 쓰신 거 감사해요. 나 주님 사랑 때문에 행복해요. 저녁에 누워서 잠들 때 와 잠자면 주님 보고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주님 생각하고 눈물이 주르른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어? 얼마나 멋있어? 주님 인생이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 주님 마음 아시는데 내 속을 그렇게 아시네. 나 실수고 넘어지고 부족한데 얼마나 아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쓰시고 버리지 않고 주님이 만들어 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나를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멸망당하고 영원히 영원히 버림당할 인간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해서 주의 궁정이 한날이 주의 궁정에서 악인의 장막하다 낫다고 성전 문지기가 좋다고 나는 교회에서 청소한 거 좋고 예배된 거 좋고 성경 좋고 행복하다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이 너무 좋다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소서.